좋습니다에서 That's cool. 별거 없지. 또 좋아요. 말씀만 하세요. Sure. You can ask me favor. 상관없습니다. That's fine with me. 좋아요. 금방 가지요. Shoot me fire. I am coming. 고기줄 쳐봐. I am coming. 요거는 저 숨하고 좀 잠깐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 I am going, I am coming 차이가 뭐지? 이 차이를 얘기해봐. 카멜 의미가 오더 의미도 있지만 가다 의미도 돼. I am coming. 가는 중입니다. I am going. 그치? 차이가 뭐야? 요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합류하는 게 아니라. coming. 합류하는 거예요. 응? 자, 숨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스마고 그 주한역 앞에서 5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 스미, 야 빨리 와. 왜 이렇게 안 와? 나한테 얘기해봐. 스미 갈게요. 좀만 기다려요. 응? I'm going. I am coming. I am coming. 스미인데 와서 합류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 차려놓고 이러면 이제 부를 때 있잖아. 야 밥 먹어. 그치? 그러면 엄마 갈게. I am going. I am coming. I am coming. 엄마인이라서 합류하는 거잖아. 그리고 테니스 치다가 상대방 선수에게 공을 건네줄 때 볼이요 하고 공 줄 때 있잖아. 그치? What is going? What is coming? What is coming? 공이 가서 합류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건 이제 I am going. 이제 나 내일 부산에 갈 거야. I am going. 그치? 그건 그냥 가는 거지 합류하는 건 아니잖아. 요거 구분 좀 잘 해놨나? 그래서 I am going, I am coming. 요 구분은 좀 해놔야 돼. 딱. 즉시하겠습니다. I'll do it right away. 자, 다음 기회 합시다라는 표현 체크해봐. 기브 레인 체크. 테이크 레인 체크. 이 표현도 저번에 잠깐 보자면 레인이 이제 비가 오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 오면 어때? 취소하는 거 어때? 안 되지? 에이 취소하면 실망해서 안 되잖아. 어떻게 연기해야지, 그치? Give a rain check이나 take a rain check은 취소하다 의미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뭐 하자는 거야? 연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그치? 취소할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닌 거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I take care of it. 마음이 안 내켜서요. I'm not in the mood. 그만하세요. Stop it. Cut it out. Knock it off. 마음대로 하세요. Have it your way. 그 줄 쳐봐. 마음대로 하세요. Have it your way. 또 마음대로 하세요. 또 대봐. 뭐. Shoot yourself. 네 자신에게 맞춰라. Shoot yourself. 마음대로 하세요.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왕이잖아.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손님이 왕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Be my guest. 손님이 돼. 마음대로 하세요. 손님은 왕이잖아.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shoot yourself는 be my guest, 그치? Have in your way,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표현. 세 가지 표현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자, 문제 확인해 보자. 아, 문제에서 2번 문제 좀 찾아볼래? A가 뭐라 그랬어? 약속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I'd like make an appearance with Mr. Brown. 그치? B가. 좋아요. When would you like to see him? 언제 보길 원해요? Sometime tomorrow. 내일 언젠가요? At once convenience은 편할 때로지? 편한 시간 언제든지요. B가. 그는 is busy in the morning. 아침에 바쁩니다. He can see you at 4pm. 그는 4시에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몇 번? 2번이 맞지 않니? 오케이. That would suit me fine. 그치? 나에게도 적합합니다. That's good idea. 이런 표현은 약속을 정하는 데 쓰는 표현은 아니지. 그치? 어떤 생각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That's good idea. 그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오케이. 자, 뛰쳐넘기자. 아, 문제에서 4번 문제 좀 한번 해볼까? 어느 게 답일까? 찾았어. A가 우선 뭐라 그랬어? 너 선생님한테 말했었니? 어제 우리가 논의했었던 문제를? B가 Yes, Dad. 예, 아빠. I told her on the phone. 아침에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I am still not sure. 확신하지 못합니다. What she thinks about. 그녀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A가 Are you saying she doesn't like our suggestion? 너는 말하는 거니 그녀가 우리 제안을 싫어한다고. B 말했습니다. It just seemed in 것 같습니다. She didn't want to make her position clear. 그녀가 원치 않는다. 그녀의 입장을 분명히 할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A가 maybe 아마도 I should talk to this afternoon. 나는 오늘 오후에 그녀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 몇 번? 1번은 뭐라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 아니야? I can't help it. 어쩔 수 없습니다. 2번은 난 really 그렇지 않아요. 그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물론 아닙니다. 4번 absolutely 절대적으로. 자, 몇 번? 2번이 맞지? 그 뒤쪽 얘기 보면 되잖아. 그치? 가로 뒤쪽 얘기 참고하면 되잖아. 그녀 단지 인 것 같다. 그녀가 그녀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치? 싫어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난 리얼리. 그치? 정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치? 오른쪽 와봐.
6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까? 찾았어? 몇 번? A가 우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문제에 있어서 I think 내 생각에 우리는 컬러와 red and yellow 빨간색인지 그치? 빨간색, 노란색 컬러와 가야만 된다. I'd like 하로 그러면 what's your opinion? 의견이 뭔데? 내 생각에 it would work better. 또 효과적이다. 우리가 선택해 cool color, such blue and purple의 cool color를 선택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몇 번 답? 1번은 뭐야? 다른 입장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견이? 2번은? 눈과 눈이 마주친 거니까 서로 의견 통일하는 거지 뭐. 3번은? 에센트도 동의하다잖아. 4번은? Fall in with는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견하다. Fall in with는 우연히 너의 생각을 만나고 발견하길 싶습니다. 몇 번? 1번 답 나오겠지? 의견이 다른 거잖아. 자, 7번 문제 마지막 체크하자. 몇 번이 답일까? 찾았어? A가 뭐라 그랬어?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Would you like to get some coffee? 그치? B가 That's a good idea. 좋습니다. A가 아메리카노 살까요? 아니면 카페라테를 살까요? B가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I think 내 생각에 I'll get Americano. 나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겁니다. Sounds great to me. 나에게도 좋습니다. Okay. 몇 번 다. 2번. Shoot yourself.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제? Shoot yourself. 그건 답변을 아메리카노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답은 2번. 2번 답이 돼야지. 자, 오케이. 자, 그럼 뒷장 넘겨보자. 이제 M단어군 수고로 들어가서 정의를 하는데 어차피 M단어군 오늘 다 정의 못할 거야. 응? 자,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풀자. 응? 자, M단어군. 자, 어깨 좀 펴봐. 그리고 하자. 우리 중에서 제빵 그 빵 배운 사람 있어? 제
제빵 배워본 사람 없어? 배웠어? 너도 배웠어? 제과? 안 배웠어? 제과 해봤어? 국비 지원하는 건 뭐야? 너 국비 지원 그쪽으로 안 했어? 아, 자네는 국비 지원으로 배웠어? 아니면 그냥 배웠어? 그냥 배웠어? 아니 요즘 국비 지원해서 웬만한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지 않네? 그제? 뭐 일반 자비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비 지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 기준이 있어? 학원도 지정된 학원? 그냥 내고 배우긴 되게 비싸지 않아? 한 달에 꽤 들어가지 않아? 한 달 반 20만 원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럼 비싸진 않네? 아니 스미 저기 빵을 두 개를 좀 배워보려고 그러거든? 스콘 알지? 스콘 스콘빵하고 식빵 이 두 개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 특히 스콘빵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스콘빵을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빵들은 스콘이 아니야. 저 빵들은 정말 맛있는 스콘빵 먹어봤어? 니네 그 빵은 경험을 못 해봤을 거야. 스미 저기 런던에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자유여행을 스미 이제 다니니까 갔는데 거기 스콘빵이 이제 스미도 우연하게 알게 됐어. 거기 현지 사람이 이제 스콘빵을 잘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권하더라고. 거기 가서 스콘빵을 먹어보래. 그래가지고 스미 이제 가서 먹어봤거든. 근데 박물관 안에 스콘빵이 그 이제 빵만 파는 집에 다른 빵은 안 팔아. 스콘빵만 파는데 와 근데 있지? 우리나라 스콘빵은 스콘빵이 아니야. 근데 딱 먹어보는 순간에 저기 우리나라 스콘빵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무슨 맛만 팍 나니? 딱 입을 무는 순간에 버터 맛만 나잖아. 버터 맛만 나지 원래 스콘빵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맛이 안 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진짜 버터도 별로 안 들어가서 빵 자체가 푸석푸석해. 그러니까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빵이 기름지잖아. 근데 얘네 스콘빵은 그냥 푸석푸석 우리 막 식빵 이런 거 푸석푸석한 빵이 있잖아. 그런 빵 같아. 근데 한 입 딱 무는 순간 어떠니? 스콘빵이 이런 빵이었구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 빵을 이제 도전을 좀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겨울 농사가 없잖아. 지금 농사가 이제 김장짐으로서 끝났거든.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어떻게 돼? 한 4, 5개월 정도 쌤이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쌤이 스콘빵을 그리고 식빵을 한번 두 개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도전은 이번 주에 해볼 건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빵을 만드는 데 가서 직접 그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쌤 이제 생각 그 저기 박물관에 그 스콘빵 집을 쌤이 주소를 알고 있거든 전화번호. 그래서 그 빵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빵을 좀 받아가지고 그제 어떻게 만든 건가 이렇게 내가 빵을 만들어 보면 알잖아 그 느낌이 있잖아. 아 이 빵은 어느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갔구나 이 부분이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스콘빵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 야, 스콘빵 진짜 맛있는 건 진짜 맛있어. 일반 빵의 개념이 아닌 거야. 아 근데 확실히 뭐냐면 외국에 나가면 빵이 주식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 그 나라들의 빵은 어떠니? 다르지 그치? 진짜 다르지.
미국에 뉴욕에 가면 플레인 베이글 빵이 있어. 최고의 빵이야. 그 빵이 최고의 맛을 갖고 있는 베이글 빵이야. 그래서 그 빵을 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빵의 맛이 그제 베이글 빵의 지존인 거야. 그리고 또 유럽에 가면 유럽에 또 나름대로 빵 문화가 있잖아. 그치? 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 쌤이 거기 국비를 지금 인터넷 뒤져보니까 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좀 팁을 얻어볼까 그랬는데 지금 뒤져본 결과 노동청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제 거기서 이제 300에서 500만 원 준다 그래. 배움 카드 맞아? 300에서 500만 원 배움 카드로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내 돈 조금만 더 하면 그제 근데 전액은 아닌 것 같아. 응? 조금만 더 하면 그 돈 가지고 빵 제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제 제약이 있을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보니까 뭐 누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던데 쌤이 배워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배워서 빵 만들어 줄게. 응? 있어 봐봐. 응?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그 제빵을 야 그 식빵도 이렇게 우리 쌤 진짜 많이 사 먹잖아. 근데 그 식빵을 내가 제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면 어떤가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고 그제 되게 빵이 사실은 일반 사 먹는 건 어때 영양 문제가 있잖아 그제. 그래서 그 두 개만 만들어 봐도 그제 복잡하게 다른 거 크게 만드는 건 머리서 아파서 싫고 그제 그 두 개만 딱 배워서 이번 겨울은 그제 마스터 해보는 걸로 응? 그 내년 봄 되면 어때 그 빵 싸가지고 농사지르고 하는 거야 그제 그럼 좋지 뭐 그제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 선생님 이제 선생님 집사람한테 어제 저녁에 노차 김장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니 한시를 가만히 안 있는데 도대체 그제 뭐 이렇게 바삐 그제 아니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건 있어 뭐냐고 그냥 가만히 안 있어 있으면 왠지 내가 억울해 이게 왜 이러는 줄 아니 언제부터 이 습관이 됐는 줄 알아 이러면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한참 무지 많이 강의를 할 때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나한테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거니? 나는 뭘 해야 돼.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일요일까지 풀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다 안 가는 하루가 있잖아. 그러면 밤 늦게까지 자야지 맞잖아. 그치? 근데 아니야. 선생님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그래서 어디 가자고 막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제? 그러니까 그 노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그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어때? 농사 끝나고 나니까 왠지 요즘 그제 허전한 느낌이 너무 들어, 그제? 그래서 빵으로 한번 채워보자, 그제? 그러니까 빵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응? 내가 선생님 잘해서 여러분 갖다 줘도 좋지, 뭐, 그제? 아, 그 습근빵을 먹여봐야 된대, 여러분들은. 아니 세상에 그런 빵이 있었어. 어우 진짜 진짜 맛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지? 어, 자 문제 보자. 자, 1번 봐봐. Please try to mind your P's and Q's. When 동그라미 The princess, 공주가 비지터 스쿨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자, 이건 잠깐 스미 좀 들어볼까? 여기 봐. 아, mind your peace and cues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얘들아, 저거야. 이 P는 pint. Q는 쿼터. 저기 나 우리 있잖아. 우리 맥주 마시러 가면 생맥주 먹을 때 우리 어떻게 주문해? 500cc, 1000cc 이렇게 주문하잖아. 맞지? 근데 얘네들은 500cc, 1000cc 이런 게 아니라 잔의 사이즈를 갖고 주문하는 거야. 파인트 쿼터 이게 잔에 사이즈인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좀 봐봐. 파인트 앤 쿼터니까 잔의 사이즈.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0 정도가 파인트 단위고 쿼터는 250 정도 들어가나? 그러니까 유리잔의 단위가 있잖아, 그치? 여기 우리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애들 저기 뭐야? 펍에서 이렇게 맥주 마실 때 그냥 우리처럼 이게 500조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유리잔에 이렇게 마시잖아, 그치? 그 잔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인트인지 쿼트인지 분명히 하란 얘기지. 주문할 때 한 잔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A glass of beer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파인트 쿼트 단위가 있는데, 그치? 뭐 정확히 해줘야지, 그치? 맞나? 오케이. 의미 뭐라고 돼 있어? 아, 정확하게 해라. 응? 아, 파인트인지 쿼트인지, 그치? 한 잔 이러지 말라는 얘기지. 1번 어때? 루즈번스 애들은 당황하다잖아. 2번 약속을 어기다. 비 서로. 서로의 형용사가 철저한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해라. 오케이, 오케이. 3번 답이 되겠다. 4번은 mess with someone. mess의 동사가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mess with you. 4번 누군가를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다.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3번 문제 하자. I hate. 나는 싫었습니다. Having to scrap, 긁어 모으는 겁니다. Save,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So as to 하기 위해서, make both ends meet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봐봐요. Make both ends meet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 Both ends는 두 개의 끝이 만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 BS라는 게 뭐야? BS가 뭐죠? 대차대조표를 얘기하지 않아? 차변, 대변, 그래서 재산, 그리고 부채 이렇게 정리하잖아, 얘들아. 근데 양쪽 끝이 딱 만나면 어때? 갖고 있는 재산이나 빚인 게 같지 뭐, 그치? 그러니까 양쪽 끝을 딱 뒤로 맞추라는 거야. 수지균형을 맞추는 거야. 응? 남는 것도 없고 빚인 것도 없고, 그치?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맞추다. 응?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다. 근데 거기는 make ends meet의 그림이 이렇게 두 개의 끈이 양쪽 끝을 만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왼쪽 끈은 부채, 오른쪽 끈은 재산 이렇게 써놔봐. 부채라는 게 빚이지? 오른쪽은 재산. 그러니까 부채와 재산의 끝이 딱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빚진 것도 없고, 그치?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치? 오케이, 오케이. 1번은 뭐 친구가 됐다는 거 아니야? 2번은 목적을 달성하다. 3번은 have just enough money. 딱 맞는 돈을 갖는 겁니다. For the things I need,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치? 오케이, 오케이. 2번 답이 돼야겠다. 자, 5번 문제 하나만 더 하자. Lock cabin은 initially 처음에 빌 달레베에 세워졌습니다. 스웨덴 사이트, 스웨덴 정착자들에 의해서 1638년에 의도되었습니다. Make do는 임시고 일시적인 거지. Make do. temporary, 그치? Make do, 그치? 자, 잠깐 여기 봐봐. 아, 우리가 임시적인 것도 뭐 있었어? tentative. 그치? 맞지? 텐트 치고 사는 건 일시적으로 사는 거잖아. tentative, 그치? 임시에. 응? 맞지? 트랜지언트의 단어도 옮겨 다니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 아니야?
플리팅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플리팅 그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시 일시적인 걸 얘기하지 뭐.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쭉 연결해서 또 뒤를 보기로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했습니다.